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시간이 도래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이끄시면서 맨 먼저 명했던 것이 1년 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했습니다. 곧이어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지만 그 재앙이 임하는 데 있어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가족은 한 영혼도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없었던 애굽은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하여 장자들이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죽어버리는 사망권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신뢰하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 역사가 되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너무너무 염려스럽고 어려운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생명이 구원을 받았고 그 보혈의 권세가 영생으로 나를 이끄는 대로가 된다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위한 기도, 말씀을 읽기 위한 말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숨쉬고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육체의 생명, 육체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이 있다라고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침례나 세례를 받고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갖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과자 한 조각까지 갖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곧 내 몸이다. 우리가 자만 그 한 모금에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시지만 주님은 그것이 내 피다. 어떤 말이에요? 내 몸과 내 피가 성찬에 연합하는 네 몸과 네 삶의 힘과 능력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성찬에 있어서 피와 성찬에 있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몸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지만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나의 생각을 태어날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이미 나도 나의 여정을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날들의 모든 여정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충직스럽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옆으로 내려놓고 세상으로 추구에 들어가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렇게 정욕이라고 사도 요한은 정리해버리는데 정욕을 따라 내 삶의 정욕을 통하여 즐거움을 취하겠다라는 그러한 영성이 교회 안에 과격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고 청빈해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누리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언제든지 나보다
가난하고 어렵고 한국은 이미 나도 그런 건 충족이 돼요. 그러나 아직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인류의 지금 5분의 1은 된다 그 말이에요. 눈을 멀리 내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지 않냐 그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eternal life. 내 피를 먹고 내 몸을 먹는 자는 영생.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 왜 믿어요? 믿음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죽어도 죽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죄값으로 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죽지 않냐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을 알기 시작하면 정말 복음의 본질에 감동 감화된다면 하루에 내가 입는 옷과 세 끼 밥을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세상 구원을 위하여 다 내던지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다소간에 상대적으로는 세상보다 낫지만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에는 너무너무 멀게 서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영되시는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내일 예배소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류가 아담의 때 최초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 이 기독교는 정말 여러분들이 학교에 문전회를 안 가서도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어느 사람 어떤 사람 앞에 가도 내 믿음이 더 부요한 것이오, 내 믿음이 더 강한 것이오, 내 믿음 안에 세상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굉장히 걱정합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믿음이 나의 삶의 문제는 언제든지 밟고 일어선다라는 믿음의 승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단어 믿음만을 믿음으로 말하지 믿음의 능력은 없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산을 명한 즉 산이 밀려가서 바다 한가운데라도 밀려간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없음을 걱정하는 성도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갖느냐 아니 갖느냐. 근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에요. 단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늘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경영의 본질적인 힘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고로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의심하지 못해. 하나님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못하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이 못하는 게 또 있어요. 절대적으로 남을 미워하지 못해. 하나님이 또 있어요. 절대적으로 남의 것 도적질하지 못해.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없는 줄 알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연합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나 남의 이야기를 뒤에서 많이 하며 비난하며 남을 얼마나 뒤에서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라는 양심의 호소도 없어. 기독교인이 양심이 죽기 시작하면 교회에 별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기독교인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만을 닮아가야 한다. 그만. 어떤 환경, 어떤 시간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만. 아멘. 아멘.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에 진정으로 연합되는 사람이라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래버리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 고통과 걱정할 게 없어요. 내 삶을 주님이 살아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비로소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주님과 내가 한 몸이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이거 말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 그냥 와서 예배 보고 돌아가고 삶을 멋있게 살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역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한다.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말을.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느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들 나를 보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오는 것 같이 나의 피를 마시며 내 살을 먹는 자 곧 예수님으로 연합된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모두 모두가 다 지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손을 못 올리는 사람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나 세상 뉴스가 아니고 예수님만을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몸에 병이 떠나요. 여러분의 삶에 좌절이 떠나요.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내 삶의 키, 내 삶의 대답이 예수님이 되는 거다. 어마어마한 것이 그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주님 앞서가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누가복음 22장은 같은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피 언약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피 언약. 피 언약. 그거를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나오면서 시내 광야에서 너무나 험한 그런 환경 가운데 이러이러한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의의를 구현하라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새 언약 안에는 또 뭐가 있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한 몸입니다. 절대적으로 먼 사람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왜 비난과 판단과 여러 가지 말이 성행하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령이에요.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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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영혼이 아직도 세상령을 따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무나 자기의가 강할 때 교만이 와요. 교만은 누가 교만했어요? 가론 유다가 교만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오늘 말로 심는 거나 생각으로 심는 거나 걸음으로 심는 거나 일로 심는 거나 내 마음에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가 완전하신 철저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므로 나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해적 관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서 어디로 와 있는가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서 주일 성수를 못할 때는 잠도 안 할 때고 밥도 못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미를 깊이 자기가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화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화해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씻김을 받게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불의와 불법과 죄악이 떠나가게 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가치로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옛사람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사람이 된 나는 할 수 있어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내가 바로 모습은 똑같지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원하시는 기준과 이 땅에서의 중보의 기준이 일치될 때 하나님은 나라도 시대도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회복시키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해하며 씻김을 받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화 가운데로 부르시죠. 무슨 말?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전진에 들어가 성품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기질이 변화되고 삶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점점 세상에 폭력배나 도적이나 살인자나 창녀나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되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돌파되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셀에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셀은 죽은 것이에요. 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셀 모임이다. 한 영혼을 관찰해 줄 수 있는 것이 셀 모임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성화가 끝나면 우리의 육체적 목숨이 끝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태어나시고 나이 30세가 되어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일은 십자가로 가야 하고 너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른 화목제물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씻김을 받고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악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이를 위하여 이 땅에 허락하셨다. 믿음이란 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 믿음이다라는 게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따라가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좌로 우로 주인 역할 절대로 안.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이라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끄소서. 날마다 주님 이끄소서. 모욕도 괜찮습니다. 창피도 괜찮습니다. 가난도 괜찮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면 나는 승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부자 되는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1등 되는 것도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1등도 될 수 있고 세계적인 1번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내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성취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 어디에서 예언들어? 이 책이 예언의 책이야. 이 책을 보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거둬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누누이 100번 읽으면 100번째 아 이거를 내가 몰랐구나. 아 이것을 내가 이 글 이전에도 있었는가. 왜 내가 이것을 놓쳤지. 끊임없이 이 책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물들을 찾아내기 시작한다 그 말이야. 하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읽지 않냐고 세례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파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아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승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 여기는 아직까지는 100년이 제한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에요. 영원의 시간에 나의 자리는 어디일 건가?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9달 있다가 출산되는 건 이 땅에서 내가 100년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사는 건 똑같은 이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 설교하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 걱정 많이 해요.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걱정 많이 해요. 이것은 아닌데 이럴 시간이 없는데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바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시간 개념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못하면 내가 내일 하지. 시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부활해요. 근데 시간은 부활 안 해요. 오늘 끝나버리면 과거가 완료되버려요. 내일은 영원토록 내일이에요. 현재 진영형 이 시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가 이것의 키는 지금 바로 here and now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게 열쇠예요.
지금 나는 결단해야 되고 그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지. 그래 내일부터는 내가 다른 삶을 살겠다. 영원히 내일이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동제일교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해서 부르짖고 자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벽을 치다가 핏자국 입고 바닥을 치다가 병원에 가고 이런 교회, 이거를 일컬어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시간이 부흥이에요. 한국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 부흥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 이 나라는 완전히 세상에 큰 복의 근원으로 서게 될 것이다. 삶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랑하지 맙시다. 예수 잘 믿는 것 자랑합시다. 서로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고난 주간을 끝나 부활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선포해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